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예,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곳, 예, 다남다육도 콧바람 쐬러, 예, 경기도 광주 남종면까지 왔습니다. 메아리 다육농장에 왔고, 여기는 당연히 우리 대표님의 허락하에 영상을 담게 되었고, 말 그대로 농장. 다육이 농사하는 농장입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이런 거예요. 농장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저랑 약속해요. 자, 약속합니다. 삐지기 없기. 왜냐하면 다육이 농장을 가보시면 수천 가지의 다육이 중에 종류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몇 가지의 종류를 끝없이 농사를 하는 곳이 농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를 찾겠다 그러면 혹여 없을 수 있고 또 있는 게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 오리지널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원래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다 품종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있는 물건이 많고 조금 내가 찾는 게 없을 수 있다 이 말이고, 여기는 제가 메아리 다육농장의 대표님 농가에 온 거는 농가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구독자님들은 중간중간 유통을 거치면 가격이 훅 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곳도 도와드리고, 우리 구독자님은 가격을 조금 더 다이어트한 가격으로 선을 베고자 제가 메아리 다육농장에 왔고. 자, 그러면 오늘은, 아유 세상에, 오늘 특가가 뭐일까요? 지난번에 못 사서 너무 억울해요. 아우, 가격 승리. 아우, 세상에, 몇분 만에 완판치는 반칙 없기. 네, 아우, 그러나 수량 또 많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구독자님 공부할 게 하나 있어요. 빨간 볼펜 좀 있어요. 예,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우리가 매창이다 그럼 매혹의 창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다지 뭐라고 해요? 교배종이다, 교배종이다 그럼 HY. 이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름이 없는 거 SP, SP. 아유, 또 생각이 안날 뻔했네, SP. 그런데 자, 하나 둘셋 갑니다. 하나 둘셋 짠. 아가보이데스는 우리가 에오니움 속에 전체 두둘레야, 그러니까 그 에오니움 속에 뭐가 있어요? 그리고 또 두들레아과에 또 뭐가 이렇게 하듯이 전체 매혹의 창을 아가보이데스 속이라고 합니다. 아가보이데스. 그래서 얘네들은 결론은 엄마 아빠가 부비부비 했으나 엄마 아빠 얼굴하고 조금 다른 아이. 이름이 있는 아이들도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천천히 갈게요. 가격요? 아가보이데스 15,000원. 수량은 응, 예. 아유, 땡땡게. 아니, 세 자리 숫자는 됩니다. 그런데 구독자님들이 열화와 같은 성원에 어떻게 해요? 아유, 수량이 없다고 30분, 1시간 만에 매진을 쳤다고 하니까 나도, 아유, 세상에. 자, 이렇게 하고 얘네는 아가보이데스이고요. 잣대요, 잣대요. 쟤들입니다. 잣대까지 재는 거는 내가 할 수가 있어요. 아유, 잣대 여기 있나, 여기 있어. 자, 왜냐면 전체 크기는 다 다르지만, 전체 크기는 다 다르지만, 자, 요렇게 해서, 자, 요 정도. 예, 여기는 전부 다 농사진 거예요. 모주에서 부비부비해서 다 농사를 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아이 딸랑 하나, 뭐이 그 아유 그 딸랑 하나 15,000원. 예, 아유, 세상에, 재미지네, 요즘에 쇼핑이.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죠. 하나 하시면 15,000원이지만, 세개 하시면 45,000원, 또네개 하면 6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5만 원 이상이 택배 무료인가요? 예, 그거는 한번더 여쭤보시고. 자, 아가보이데스 속에 창들은 모주하고 부비부비해서 정확하게 모주 얼굴이 나오지 않을 때는 아가보이데스라고 합니다. 네네. 아유, 세상에. 나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네. 그리고 제가 여기 영상 담기 직전에 저희 구독자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뭐라고 말해? 메아리에 오고 싶었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왔다. 요점은, 아우, 세상에, 요즘에 그 치료받는 병원도 안 간다. 눈만 뜨면 다남다육 채널을 보느라고 병원약을 안 먹어도 버틴다. 아유, 세상에,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저는, 아유, 오늘 와서 가슴이 울컥했답니다. 왜요?
아유, 어려운 농가가 10년 동안 세상에 돈 한번 만져보지 못하다가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구독자님께 소개를 했더만, 아유, 너무 많은 분들이 전화 주고, 응원 주시고, 구매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우리 대표님하고 나랑 둘이 울컥했습니다. 아우, 나 지금도 눈물 날라고 그러네. 아우, 잘했지요? 다남다육도 잘하는,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이런 거지. 농가하고 구독자님하고는 어떻게 멀었냐면요. 중간에 거치는 단계가 한세 단계 이상 가요. 농가에서 공판장으로 가서 거기서 또 다시 도매방으로 가서 소매방까지 가기까지가 네 단계 맞죠? 그러면 가격대가 15,000원에 팔을 거를 출하는 15,000원에 해도 6만 원 이상에 살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농가는 15,000원에 절대 출하 못하죠. 공판장에서 더 싸게 해야 되고, 또 구독자님들은 15,000원에 어떻게 사? 6만 이렇게 유통 구조가 되었던 거를 다남다육이 직접 거래를 터드리는 겁니다. 구독자님들은 저렴하게 사고, 저기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조금의 한시름 덜을 수 있는 그런 제가 채널이어서, 아유, 메아리 사장님이 나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아유, 그건 다 우리 구독자님 덕분이죠. 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가보이데스 수량 많지 않으니까 제가 너무 길게 갈수 없어요. 얼굴 다 다릅니다. 이름이 그냥 아가보이데스예요. 그냥 아가보이데스이고, 얘는 누구 닮았어요? 얘는 누구 닮았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엄마하고 같은 얼굴이 아니어서 엄마 이름을 못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하실 때는 나는 약간 이렇게 너부대대 아이들을 달라. 나는 볼고족족한 아이들을 달라. 아우, 나는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날씬한 다남다육처럼 날씬한 아가를 달라. 이렇게 하시면 그 주문이 오를 거라 생각하고, 예, 전화는 하지 말고 바쁘니까 서로 문자로 주문하셔서 멋진 아가보이데스를 15,000원에 잘 받으시고 우리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길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주저리주저리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